네, 국내 최대 소금 생산자들의 단체인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가 지난해 2월 치러졌죠. 그런데 이 선거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 무효를 최종 판결했습니다.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는데 계속되는 대한염업조합의 문제와 갈등,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가 치러진 것은 지난해 2월. 당시 양모 이사장과 신모 씨가 후보 등록을 했는데 신 후보가 자격 미달로 탈락해 양 이사장이 손쉽게 재선됐습니다. 이에 신 후보는 지난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광주고등법원과 최근 대법원에서 잇따라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염업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신 씨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후보자에게 국세 납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한염업조합의 이사장을 둘러싼 갈등과 비리 등 논란은 10여 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제이모 전 이사장이 정부 수매 자격이 없는 업자에게서 소금을 공급받으며 뇌물을 받아 구속됐고, 지난 2013년에는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염업조합이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05년에는 대불산단에 270억 원을 들여 소금 종합센터를 지었다. 7여 년 만에 사업 부진으로 70억 원대의 경매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비리와 부실 경영 등 잡음이 잇따르면서 염업조합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활동력 있고 능력이 이렇게 생산자를 위해서 좀 노력도 해주고 그래야지 맨날 조합장 몇명 갖고 그냥 있으면 못 와요. 아무 소용 없지. 한편 대한염업조합은 오는 23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해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2020 소금 박람회가 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맛, 천일염이란 주제로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 영광군, 신안군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2020 소금 박람회를 천일염 활용 음식 만들기와 소금길 랜선 투어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봉사해온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들이 아쉽게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지만 헌신과 봉사 정신은 영원히 기억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은 올해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노벨 평화상은 세계 식량기구에 돌아갔습니다. 여수시가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돌산대교에 초록색 불을 켜는 행사를 엽니다. 여수시는 오는 14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오후 6시 반부터 7시까지 돌산대교 주탑 등에 장기 기증의 상징 색깔인 초록색 불을 점등하는 생명 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을 벌입니다. 순천대 학생들의 봉사 동아리 이실직고팀이 제작한 여순사건 다큐멘터리 10월에 핀 동백시사회가 여순사건 유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날 순천대에서 열렸습니다. 10월에 핀 동백은 72년 전 일어난 여순사건이 어린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지금 세대가 왜 여순사건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30여 분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